자, 지금부터 조건문, 영어로는 conditional statement라고 하는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건문은 제어문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.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가 동작하게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제어문입니다. 자, 그럼 이 제어문의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저는 conditional.js라는 파일을 syntax 디렉토리 안에 넣고요. 이 위에 있는 이 코드와 이 코드를 제어문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어떤 경우에는 C1이 실행되고 어떤 경우엔 C2가 실행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영어에서 만약에가 뭐죠? if예요. 만약에, 그리고 괄호 안에 우리가 조건을 넣는데요. 저 괄호 안에는 문법적으로는 true와 false, 걔네가 뭐예요? 불리언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true라고 하면, 그리고 중괄호를 치고 이렇게 하면, 예, 요 코드가 이 코드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. 자, 반대로 요거를 false라고 하고요.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는 무시가 돼요.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? 자, node, syntax, 그리고 conditional, enter. abc1d예요. A, B, C1이 실행됐죠. 그 이유는 얘가 true이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D가 나왔습니다. 그 이유는 얘가 false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는 겁니다. 자, 여기 있는 코드를 잘 보시면 요거는 이첫 번째 if문이 true일 때 얘가 실행이 됐고 얘가 실행이 됐으면 이 밑에 있는 건 실행되지 않는 상황이에요. 그럼 이걸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, 좀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 부분을 else로 바꾸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어떻게 되냐면, 여기가 true면 중괄호가 실행되고, 여기가 true가 아니라 false면, 이 else 뒤에 있는 중괄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. 자, 실행을 시켜볼까요? 얘가 C1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거를 false로 바꾸면, 이번엔 뭐가 돼요? C2가 돼요. 즉, 여기가 false일 때 else 뒤에 있는 중괄호 안에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. 자, 우리의 conditional.js 파일은 그런데 좀 이상해요. 왜요? 여기에 false라고 그냥 박혀 있으니까 얘는 뭐와 같아요? 얘랑 똑같잖아요. 얘를 1억 번 실행해도 얘는 언제나 얘와 결과가 같습니다. 그럼 우리가 얘가 조건문답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? 이런 식이 아니라 저기 있는 false라고 제가 박아놓은 부분이 변할 수 있어야죠. 상황에 따라서. 자, 그러면 우리 조건문의 기본적인 문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더 복잡하게, 더 꼬아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, 그럼 우리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에 조건문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할 수 있는지를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